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의 탄생은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 많은 이야기가 있어 왔습니다. 가장 심한 말은 예수님이 아버지를 모르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극히 인간적인 말일 뿐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영적으로 풀어야 하며 성경으로 풀어야 합니다. 생각해 볼 것은 먼저 마리아는 죄인인가 의인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혼동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누가복음 1장 43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죄인이긴 하지만 죄를 씻은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사자인 가브리엘의 말을 전해 듣습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천사 가브리엘은 누가 보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누가복음 1장 26절. 그렇다면 가브리엘 천사의 말은 누구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브리엘의 말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가 비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들이 성경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우리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랬을 때,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의 교훈이 아버지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우리들이 선포하고 교훈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마리아는 바로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받아들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소원하고 자신에게 예수께서 오실 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을 때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지 않았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받아들여 자신의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함으로 자신의 죄에서 해방되어 성결의 영으로 깨끗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마다 죄의 문제에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이 이상한가요? 성경을 알지 못하면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알지 못하면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에서는 소와 양의 피를 흘려 자신의 죄를 씻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성경에서 기울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피로써 죄를 갚게 하십니다. 왜 피를 흘려야 할까요?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행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느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구약의 피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순종으로 끝난 아담의 죄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의 목적은 바로 피 흘림을 통한 영원한 속죄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육체의 피 흘림으로 인해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욱 영적인 이야기를 하기 원합니다. 마리아를 통해 오신 예수님이 오늘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요? 바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지 않은가요? 어떻게 함께하고 계신가요? 바로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누가 있는 건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다면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잉태한 것입니다. 2000년 전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리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다시 육체의 몸을 입고 태어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육체를 입고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마리아에게 주어진 큰 은혜인 예수님을 마리아와 같이 잉태하는 성령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